네, 화려한 연말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라고 했거든요. 네. 뭔가를 놓치다, 명사를 놓치다. 어떻게 쓸까요? Miss out on 명사. Miss는 뭐를 보고 싶거나 그리워하는 거잖아요. 네. Miss out는 빠진 거예요. 왜 없어서 뭐를 놓친 거죠. 느낌. 네, 그래서 특히나 놓치지 마. 아. 그러면 이제 부정으로 Don't miss out on it. 그러면 지금 뭔가 문맥 느낌상 보니까 버스나 비행기를 놓친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까지 쓰진 않고 그때는 그냥 miss something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쵸? Yes, yeah, 맞아요. Oh, that's a really good point, 선생님. 특히나 뭔가 좋은 기회나 이런 거를 놓칠 때 놓치지 마. Don't miss out. 연말 세일이 또 기회니까 그런 기회를 놓친다라는 뜻으로 miss out on something. Yes. 오케이. 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이 인생에 한 번만의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자,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out. 이 인생의 한 번의 기회를. On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Don't miss out on this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네. Mayu 선생님 is buying us lunch. I never said that. 제가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Moving on. Yes. 자, 두 번째는요. 당신은요, 저희 마지막 세일을 놓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자, 당신은 놓치고 싶지 않을 거예요. You don't want to miss out. 저희의 마지막 세일을. On our final sale. You don't want to miss out on our final sale. 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부정으로. 놓치지 마세요. 이렇게 광고에 많이 볼 수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이게 당신이 원치 않는다라는 거는 사실 내 입장에서는 정확히 모르는 거잖아요. You don't want, right? Yeah. 그렇지만 그 느낌은 뭐냐면 그 사람이 아마 그럴 것이다.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추측에 가깝죠, 그렇죠? 네. 자, 세 번째. 너 이번에 이거 놓치면 영원히 후회할 거야. 자, 네가 놓치면 If you miss out 이걸 on this 넌 그걸 영원히 후회할 거야. You will regret it forever. If you miss out on this you will regret it forever. Yes. 자, 이렇게 해서 이득이 되는 기회 등을 놓친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 miss out on something 핵심 표현으로 잡아봤고요. 핵심 단어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Here are today's keywords. 자, 오늘의 핵심 단어 8개 짚어보겠습니다. 뭔가 장관인, 화려한 네. 단어 뭐 한 1억개 있지만 네. 그중에서 정말 멋진 단어 있을까요? 네, spectacular. 이거는 spectacular는 이 단어에 spectacle라는 단어가 들어있잖아요. 맞네요, 맞네요. 이거는 이제 눈 혹은 관련되고. 이제 뭐, 예,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눈으로 되게 화려하고 네네. 특히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쓰긴 해요. 그냥 느낌보다는 그냥 봤을 때 정말 말 그대로 와 멋지다 이런 느낌. It was a spectacular show. 오케이. 자, 두 번째 한번 볼게요. 연말의라고 쓰려면 어떻게 할까요? 연말의. Year end. year end. 이거 그럼 명사 앞에 그냥 넣으면 되겠네요. 맞아요. Year end party. Year end sale. Right. 자, 다음은요. 벽장을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Closet. S를 Z처럼 발음을 하셨네요. 맞아요. Spelling은 C-L-O-S-E-T. 이지만 네. 중간에는 Z 발음이 더 좋아요. Closet. Closet. 자, 다음은 최신의. Latest. 이게 우리가 신상 얘기할 때 latest product 이런 식으로 쓰면 신상인 거잖아요. Yeah, 신상 제품. That's 그렇죠? right. 자, 다음은요. 트렌드나 유행은? 네, 영어로는 이름절로 발음하셔야 돼요. Trend. 아. I know all about the latest trends. 아. That's a lie. 왜요? I don't. 굉장히 옷도 잘 입으시고. I'll be honest. 아예 잘하시잖아요. No. 트렌드 지금 발음하실 때 네. 우리 세리나 쌤이 트렌드라고 하지 않고 약간 치읓 비슷하게 발음이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T하고 R하고 같이 있을 때는 이런 CH 발음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트렌드. 트렌드. 이렇게 하면 이음절로 나눠질 수 있으니까 트렌드.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R 발음을 제대로 하고 빠르게 발음하면 자동으로 처리가 될 거예요. 네네. 자, 다음은 아늑한. Cozy. 아. This cafe is so cozy. Cozy. Our store is cozy. 뭔가 단어 자체가 굉장히 귀엽고 따뜻한 느낌 있죠. 네. 자, 다음은 의류. 네, 뭐 clothes도 괜찮지만 네. 이 wear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wear는 동사로 쓰는 줄 알았는데 이게 명사도 가능하네요. Yes, that's right. Yeah, sports wear. 네.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 그래서 brand names 중에서도 옷
브랜드는 무슨 where 이렇게 쓰는 경우 많이 있는 것 같아요. Oh, I don't know what brand you're talking about, but okay. 네,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힙합 브랜드 뭐 하나 있는데요. 아, 네, 아무튼 네, 말은 네. 안 할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세련된. Chic. 오. 네. What's her name? 세봉? She's very chic. Chic 하죠. 네. 아, 그게 한국에서도 시크하다 이렇게 쓰기는 하는데, CH인데 chic이라고 하지 않네요. 네, SH 발음으로 아, 해주셔야 돼요. chic,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말로 chic 외래어는 네. 영어로는 조금 달라요. chic 우리나라 말로는 뭔가 조금 약간 무심한 듯한 느낌. 네. 약간 에이. 도도한 느낌? 네네. 네네네. 근데 물론 그런 것도 좀 있지만 네. 그냥 되게 세련된 거를 세련됐다. 되게 chic라고 해요. chic하다. 그래서 특히는 뭔가 French fashion is very chic. That's why you talked about Sebong. She's very chic. chic. Okay. She knows all about French fashion. right. 자, 좋습니다. 이렇게 여덟 단어 알아봤고요. 주요 표현으로 넘어갈게요. Here we go. 네, 오늘의 주요 표현 세 가지 가져왔습니다. 네. 첫 번째 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폼나게. 오. 예를 들어 폼나게 등장을 했다. 폼나게 뭐 그는 퇴장을 했다. 인 스타일. 인 스타일. 인 스타일. She came in style as always.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스타일 안에 딱 들어간 채로 왔다. 뭐 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네.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네. 맨날 스타일리시하고 they always come in style. 그렇죠. Like Sebong. Yes, like Sebong. 자, 한번 해볼게요. 세리나는 폼나게 등장을 했어. 세리나는 등장했어. Serena showed up. 폼나게. In style. Serena showed up in style. 네. 뭐 옷을 꾸몄을 수도 있고요. 뭔가 화려하게 뭐 화장을 했다든가 뭐가 될 수도 있겠죠. 자, 다음은요. 마유는 그 파티에 폼나게 등장을 했어. 그러니까 뭔가 스포츠카를 딱 타고 온 거예요. 오케이. 자, 마유는 그 파티에 도착했어. Mayu arrived at the party. 폼나게. In style. Mayu arrived at the party in style. 네. 선생님, 네? I truly hope that these sentences, these example sentences will happen one day. Oh, it will. okay. Trust me. 자, 두 번째는요. 가지고 있다. 어? 가지고 있다. Have 아닌가요? Have인데 got까지 포함을 할 거예요. Have got. Have got. 자, 여러분들, 어? Have got? 그러면 잠깐만, have PP인가? 뭔가 시제가 다른가? 아니요. 그냥 have got은 have예요. 네. 이 가졌다라는 거를 좀 더 강조하는 것도 있고요. 네. 좀 더 캐주얼한 느낌도 있어요. 캐주얼한 네, 느낌. 네. 맞아요. 강조되고 캐주얼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외국인들이 I've got 이렇게 쓰는 경우 굉장히 많고요. 심지어 실제로 have를 생략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몰라서 그냥 I got이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그쵸? 맞아요, 선생님. Right. 생략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나는 있잖아 그 여배우를 향한 엄청난 리스펙트가 있다고 이거 좀 강하게 해볼게요. 난 엄청난 리스펙트가 있어. I have got so much respect. 그 여배우를 향한. For the actress. I have got so much respect for the actress. 세련 쌤, 혹시 그러면 I have got을 I've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발음해 주실 수 있어요? I've got so much respect for the actress. I've got so much respect for the actress. 네,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자, 두 번째, 세리나는 모든 것에 대한 엄청 많은 지식이 있어. 모르는 게 없어. 이런 느낌. 세리나는 엄청 많은 지식이 있어. Serena has got so much knowledge. 모든 것에 대한. On everything. Serena has got so much knowledge on everything. And she loves everything. She's a lover of all things. She's a lover of all things. Right. 자, 세 번째 주요 표현 짚어볼게요. 동사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문장 앞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혹시 예를 들면 이런 거,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요, 이런 말투 쓰고 싶다. 어떻게 할까요? For those of you who 동사, 이런 뭐 presentation 같은데 많이 들을 수 있는 패턴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for those of you 할 때 those of you는 지금 이 말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정 부류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모임이 있는데 100명이 네. 예를 들어 세미나에 온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저를 혹시 여기서 모르시는 분들은요 하고 문장을 출발을 할 때 여기서 those of you는 나를 모르는 사람들 특정 부류죠, 그렇죠? 그렇죠. For those of you, 자 어떤 사람들, 그다음에 who may not know me, who don't know me, 뭐 그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러분 중에 절 모르시는 분들은요, 위에서 제가 좀 준비를 했는데, 여기 제 뮤직 비디오가 있어요. 이러면서. Self promotion. 좀 이상하죠? 네. 여러분 중 그 사람들을 위해. For those of you. 절 모르는. Who don't know me. 여기 제 뮤직 비디오가 있어요. Here's my music video. For those of you who don't know me, here's my music video. It will tell you everything about me. 봤는데 몰라. 네. 자, 다음은요. 영어를 배우시고 싶은 분들은요. Mm-hmm. 저는 Easy Writing을 추천합니다. 네. 자, 여러분 중 그 사람들을 위해 For those of you 영어를 배우고 싶은 Who want to learn English? 전 Easy Writing을 추천해요. I recommend Easy Writing.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learn English, I recommend Easy Writing. Oh. The best English program on the planet. 그렇죠. 지구의 최고 넘버 원. 네. 자, 이렇게 주요 표현 세 가지 짚어봤으니까 어순 영작 가볼까요? Let's go. 네, everyone, grab your pens, pencils, and erasers. Let's start writing. 네, 오늘의 어순 영작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Hans Claus의 화려한 연말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자,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out. 저희의 화려한 연말 세일을. 네, 전치사 on 쓰셔야죠. On our spectacular year-end sale. Hans Claus에서. At Huang's Closet. Don't miss out on our spectacular year-end sale at Huang's Closet. 황을 강조했네요. 네. 자, 여기서 사실은 그 이 세일 자체가 기회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물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miss out을 썼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최신 패션 트렌드에 엄청난 할인을 받으시고 폼나게 새해를 맞이하세요. 자, 새해 안으로 걸어 들어가세요. Step into the new year. 폼나게. In style. 엄청 큰 할인들과 함께. With huge discounts. 최신의 패션 트렌드들에 대한. On the latest fashion trends. Step into the new year in style with huge discounts on the latest fashion trends. 네. 여기서 여러분들, 아, 요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진짜 좋은 게, 그러니까 뭐에 대해서 할인을 받았다라고 할 때 전치사 on을 써보세요. Yeah. 그쵸? I got a discount on 어떤 물건. That's right. Yeah. Yeah. I got a 25% discount on these shoes. 이런 식으로요. 자, 세 번째. 아늑한 겨울 의류부터 세련된 파티 드레스까지 없는 게 없습니다. 자, 아늑한 겨울 의류부터 from cozy winter wear 세련된 파티 드레스들까지 to chic party dresses 저희는 그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We've got it all. From cozy winter wear to chic party dresses, we've got it all. 네, so 여기서 we have it all이라고 해도 된다는 거죠. Uh-huh. 자, 다음 문장. 이 세일은 오래 가지 않으니 서둘러 방문하세요. 자, 이 거래들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겁니다. These deals won't last long. 그러니까 서두르세요. So hurry. 그리고 여기로 내려오세요. And get down here. These deals won't last long. So hurry and get down here. 네. 굳이 이게 뭐 아래에 있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뭐 다운이를 썼다고 해가지고. 네. 근데 그냥 놀러 오세요라고 할 때 get down here 이런 식으로 자주 쓰죠. 맞아요. 네네네. 좀 느낌이 내려와. 우리 동네 있어. 이리 와. 우리 동네로 와. 이런 느낌이네요. Yeah. 그렇죠? 자, 마지막으로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할인 코드를 쓰세요. HWANG2023. 자, 여러분 중 그 사람들을 위해 For those of you 온라인으로 쇼핑하고 싶은 Who want to shop online 이 할인 코드를 쓰세요. Use this discount code HWANG2023 HWANG2023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shop online use this discount code HWANG2023 mm-hmm. All right, let's take a listen to the ad. Don't miss out on our spectacular year-end sale at Huang's Closet. Step into the new year in style with huge discounts on the latest fashion trends. From cozy winter wear to chic party dresses, we've got it all. These deals won't last long, so hurry and get down here. For those of you who want to shop online, use this discount code, HWANG2023. 장관인 화려한
spectacular 벽장 closet 아늑한 cozy 핵심 표현으로 가서요 명사를 놓치다 miss out on 명사 주요 표현으로 가서 폼나게 in style or 마유 That's all.